네, 여러분, 새해에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권, 무도하고 무당만 쫓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화나고 답답하시죠? 벌써 25차 촛불 대행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한파가 내렸을 때도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우리 촛불 국민들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모이고 또 모인 이 촛불이 윤석열 정부의 악행,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폐 정권, 거짓말 정권의 민낯을 촛불의 힘으로 밝혀냈기에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해서 바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열기를 높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참사 정권, 이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2023년을 우리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어봅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나라 망신, 국격 실추,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내려와라.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보복, 야당 탄압, 검찰 독재 박살내자. 공포정치, 포갑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책임졌습니까? 오늘 이 시청광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도 경찰을 동원해서 서울시가 막으려 했습니다. 이 정권 아래에 있는 이 서울시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자들, 이들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닌 자들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되겠습니까? 힘차게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 패륜 정권, 윤석열 정권과 패륜 정당, 국힘당 사죄도 없이 진상조사를 방해만 하지 않았습니까?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정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정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참사의 책임자들 사죄와 책임은커녕 패륜 막말에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보를 이어가니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너희가 패륜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패륜 정권, 막말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패륜 정당, 막말 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한데 윤석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데 참사 다음 날 현장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사진이나 찍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폐 없는 합동분향소 운영하고 선심 쓰듯이 장례비 위로비 지급을 발표하고 유족의 의사를 묻지 않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제대로 된 사죄와 국가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이런 패륜 정권, 무능, 무책임 정권 우리 국민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어땠습니까? 참사 이후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냐며 망언 내뱉지 않았습니까? 유족이 명단 공개 요구했을 때 명단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며 패륜 부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설에는 보여주기식으로 희생자 분향소를 예고도 없이 도둑조문하는 패륜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유가족과 소통하겠다 말하면서 도둑조문에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사과나 하는 이런 자가 아직도 장관에 자리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파면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수사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의 또한 주요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 어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됐는데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추모 공간 설치를 불허하고 사실상 추모에 회방만 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을 비롯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내뱉으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들이 인간입니까? 참사 이후
연휴 100일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륜 정권, 대륜 정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륜 정권, 깡패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륜 정당, 깡패 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은폐 정권, 막말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은폐 정당, 막말 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서결건이 검사무단 썩어 빠진 것들이 대시거리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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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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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인정상실 사라지고 더러운 부정부패만 판을 쳐대니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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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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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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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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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만 퇴진 퇴진 퇴진해. 속 깊은 일본 사람 너 힘에 이같이 지니 만원 뱉으니. 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퇴진에 대한 마음이 모두 같을 것입니다. 큰 박수 보내보겠습니다.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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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 퇴진 퇴진해. 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는 서결 안호 때문에 다섯 달이 5년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저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가자입니다. 이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야 우리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기에 이렇게 거리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건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신이 이 나라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공식 외교 석상에서 윤석열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 다들 보셨죠? 거기다 자기가 뭔데 베트남 주석에게 비자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까? 자기가 뭔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대선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지칭하며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말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은 더욱 가관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경력 조작, 허위 날조 의혹이 증거가 아무리 쏟아져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행세 그만하고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지금 당장 특검하라!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입으로 우리 기술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추가로 밝혀졌는데 이거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는커녕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만 하면 제기한 사람을 고발 수사하기 바쁘니 이 김건희 방탄 정권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떠들지만 공정과 상식이 없고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오로지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을 파괴하고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가장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건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이 정치 검찰은 김건희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검찰 해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이란 잣대가 누구에게나 성역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 방탄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신위대 정치검찰 해체하라! 검찰 독재 검찰왕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가 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 경력사기 김건희를 특검하라! 조작 논문 표절 논문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난방비 폭탄, 다들 너무 괴로우시죠? 난방비 폭탄에 전기료, 수도세, 교통비를 비롯해서 각종 물가가 끝없이 치솟고 있는데 이 정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1월에 이어서 2월에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터진다는데 이 윤석열 정권 정말 폭탄 정권 아닙니까? 정말 이보다 최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나오는 난방비를 절감하려고 난방을 끄고 외투를 입고 생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정권 뭐 하고 있습니까? 치솟는 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 보일러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윤석열 정권 뭐 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 파탄내고 생활부담 가중시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무능 무책임 정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이제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연 15.9% 고금리 대출 제도를 추진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사채업자입니까? 국민이 생활고로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시기에 서민 지원을 없애고 국민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겠다니 이 정부 퇴진이 답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윤석열 정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전 정부 탓만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연일 만찬이니 뭐니 술판이나 벌이니 우리가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난방비는 내리고 윤석열은 내려와라. 퇴진이 민생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재벌은 세금이라, 국민은 세금 폭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또 천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육군 참모총장의 재기와 국방부 전 대변인의 발언으로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는 천공TV가 KT에 정규 편성되다가 논란이 되니 중단된 사태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무지 무속 정권에 천공이라는 이름이 늘 겹쳐져 있으니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나 써놓던 자가 대통령이 되니 국가의 중대사에 사이비 무속이니 깊이 관여한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일 CCTV를 공개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의 기자를 고발했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대통령실이 제대로 일은 안 하고 툭하면 고발, 협박만 하니까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의혹.
의혹 제기에 근거 없이 부인만 하고 고발하고 공갈 협박이나 하는 이런 정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합니까?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이 정부 우리가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 이전이 보통 문제입니까? 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 리스크 가중시키지 않았습니까? 서울 시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천문학적 혈세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일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면 우리 국민이 제대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천공과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앞서서 난리치니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윤석열 정권 사이비 무속 정권 아니냐? 무속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고발 협박 그만하고 천공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당의 상황을 명명백백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무능무지 무당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공포정치 포갑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고발협박 중지하고 무당정치 해명하라. 천공이 웬 말이냐? 무당정치 해명하라.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퇴진. 검찰의 독재, 조작과 농단, 무도한 정권,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퇴진하여라. 윤석열은. 네, 여러분, 이 주변에도 또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윤석열 퇴진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으는 큰 박수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 촛불이 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집권 자체가 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 정권 집권 하루가 길어지면 우리 국민의 고통이 하루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제는 정말 전쟁이라도 벌일 태세입니다. 툭하면 전쟁 도발 망언을 내뱉으면서 국민을 긴장과 불안에 몰아넣는데 이런 정권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강릉에서는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 민가 근처에 떨어져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북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날아와도 모르고 심지어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친 이 안보 참사 정권이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책임도 못 지면서 호전적 발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인기 사태 관련 중간 결과 발표 보셨습니까?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책임지게 하기는커녕 안보 붕괴 사태를 모두 현장 실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군 지휘부 책임의 피를 위해서 우리 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엉터리라고 자백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늘 남 탓, 늘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 아래 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책임 회피 거짓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집권이 참사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입만 열면 전쟁망언. 윤석열은 퇴진하라.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은 모르는 미국과의 핵공연을 떠들어서 망신당한 거 모두 보셨습니까? 왜들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하다하다 이제 명분도 방법도 없는 자체 핵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취객이 객기 부리는 모습 그 자체라. 이런 대통령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도 같으십니까?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이 큰 소리만 치는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퇴진 열기를 모아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 무도한 정권, 무당 정권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서울시내 한 바퀴를 다 돌아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벌써 행진을 하고 행사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계속 뜨거운 거 맞으시죠? 매주 광장에 모이는 이 촛불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또 다른 촛불을 밝히면서 국민의 윤석열 퇴진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2023년은 더 많은 곳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이 들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촛불을 들고 또 들어서 2023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세월.